재밌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어요. 내가 맞는 거 어떻게 팔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해봤던 게 예비 과정에서 제일 큰 재밌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마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내가 재밌는 거 아니면 안 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게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니까. 회사에서 만났으면 한 달에 한번 얘기할까 말까 한 분들이랑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직접 붙어가지고 배운다고? 약간 이런 거에서 되게 항상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14기 연수생 박유빈이고요. 소프트웨어 전공했고 여기서는 백엔드 맡고 있습니다. 개발자로서 향후 목표라고 한다면 저는 언젠가는 배리어 프리 소프트웨어로 뭔가 이뤄내보고 싶습니다. 그 세상엔 너무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그 장벽이 그분들한테는 진짜 그 눈에 안 보이는 장벽이 아니라 진짜 만져지는 그런 장벽만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언젠가 제가 능력이 된다면 그런 배리어 프리 소프트웨어로 좀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4기 연수생 김동현입니다. 건축학과 전공했고요. 팀에서는 프론트엔드 맡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것부터 저는 재밌는 것을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재밌는 걸 찾는 거를 하려고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소마 하고 있는 것 같고. 쉬운 거랑 다르잖아요. 쉬운 거랑 재밌는 거. 자만 오게 어렵고 재밌는 걸 찾아서 떠나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형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는데 어쩌다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됐나요? 그 건축 전공이면 살짝 뭔가 멀긴 하잖아요? 그쵸? 멀긴 한데 저희 건축 전공에서도 디지털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 디지털 디자인에서 알고리즘으로 빌드를 해서 3D로 모델링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너무 좀 재미가 있어서 여기를 좀 잘하려면 스크립트를 짜야 된다. 그런 걸 보면서 혼자서 이제 파이썬, C 언어 한번 배워보고 개발이 조금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다, 건축보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다가 국비 지원 한번 들어가서 여러 군데 해보고 코딩 테스트 쳐서 이제 어느 순간 소마에 와 있는. 뭔가 되게 순간. 그러면 어쩌다 소마로 지원한 거야? 소마가 약간 제가 처음에 그 마음 먹었던 대로 뭔가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기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4학년쯤 되니까 저 이제 졸업이잖아요. 4학년쯤 되니까 뭔가 까먹게 된 것 같아서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초심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마침 또 이제 지원도 좋고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소마가 있다고 해서 이제 냅다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잘 돼서 잘 붙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국비 지원 수료하고 나서 되게 목말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만들 경험이 없고 사람 만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정말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과 같이 뭔가 해볼 수 있겠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소마에 지원했었어요. 예비 과정 뭐 어떻게 보내셨나요? 재밌었나요? 정말 파란만장했던 것 같아요. 팀빌딩 하면서 멘토링도 들어야 되고 생전 안 해본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게 기획이 아닌가. 맞아요. 너무 힘들지 않았어? 진짜 기획이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었어야 됐나? 하는 걸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또 이제 지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이어서 생각해야 되니까 예비 과정 때는 아무래도 못 해볼 경험이 그거가 아니었나 생각이 이제 와서 드네요. 재밌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긴 했어. 내가 맞는 거 어떻게 팔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해봤던 게 예비 과정에서 제일 큰 재밌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뭐랄까 기획을 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기능 개발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다가 이 기능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게 되니까 와 이래서 게시판을 만드는 거구나, 이래서 채팅 앱을 만드는구나. 사실 우리는 그냥 기술을 어떤 걸 꽂기에 바빴기 때문에 이걸 당위성을 부여하는 이런 재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떤 거 대강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웹툰 캐릭터 기반 챗봇, 이 캐릭터한테 말을 걸면은 캐릭터 스토리를 다 이해한 상태로 어떤 채팅을 하겠다. 근데 될지는 모르겠고. 어떤 포지션을 맡으세요 거기서? 나는 프론트엔드를 하고 있고 팀원들은 백엔드 두 명인데 그래서 세 명 다 AI를 안 해본 근데 AI 챗봇을 하겠다. 이게 또 소마의 묘미죠 그게. 어떤 프로젝트 하고 있어?
그 스피치 수업을 대학에서 강의로 들었는데 혼자서 이제 스피치 연습을 좀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제 연계해서 이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이제 남는 시간에 상호작용 피드백 주고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생각하고 있고 저는 항상 뚝심 있게 백엔드만 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백엔드 하기로 했는데 또 소마 하면은 또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웹 클라이언트도 손을 대보고 싶어서 조금씩 공부는 해보고 있어요. 그럼 소마 들어왔을 때 가장 기대했던 그런 거 있어? 소마 들어와서 가장 기대했던 거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멘토님들이 계신 게 아 그 저희끼리 약간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입사해서 만났으면은 한 달에 한번 얘기할까 말까 한 분들이랑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직접 붙어가지고 배운다고? 약간 이런 거에서 되게 항상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기대가 됐고 또 제일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멘토님들 우리 멘토님들 기대했던 거는 사실 노트북도 지원해준다 하고 아니라고 하면 뻥이죠. 강의 지원도 해준다고 하고 그쵸. 그거 기대하면서 했는데 진짜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많은 사실 여기 연수생들이 너무 좋아서 사실 이렇게 재밌고 멋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맞아. 근데 여기 진짜 보면은 죄다 그냥 기획 얘기 약간 코딩 얘기 막 이걸 사용자가 쓸 거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밖에 주변에 없으니까 그렇게 나도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물들고 있는 게 약간 소마만의 장점이 아닌가. 기대했고 기대만큼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좋아요. 행복합니다. 개발자로서 잡고 있는 어떤 약간 타겟 목표 있으십니까? 솔직히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느꼈던 거는 진짜 재밌는 거 해야겠다. 극한의 쾌락주 있어. 쾌락주. 아, 재미없으면 왜 하나? 재미없는 거. 맞아요, 맞아요. 쉬운 거랑 또 다른 말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재밌는 걸 해야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 그래서 소마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내가 재밌는 거 아니면 안 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게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니까. 아 맞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잘하는 거 하고 붙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약간 개발자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되게 많이 배우는 게 처음부터 완벽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 작은 것부터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가 되게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개발자로서의 커리어에 그 완벽함을 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저는 완벽을 추구하시기보다는 조그만 성취부터 먼저 일어나가시다 보면은 조금 더 길이 잘 보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처럼 혼자서 독학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중간에 고삐 지원도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도 소마도 오고 이렇게 멋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개발도 하고 멋있는 멘토님들이랑 같이 작업도 하고 그런 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소마도 같이 지원하면서 재밌게 같이 다 같이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여기서 다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소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4기 연수생의 김동현, 박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